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평 이름 변호사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이분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신발언을 해놨더군요. 결론이 뭔가 하니까 야 다들 정신 차려. 다음에 당신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야 정신 차려. 이런 겁니다. 아 그래도 뭐 신평 변호사는 56년생이니까 뭐 그래도 애들 다 키웠을 때니까 그게 이제 여한이 별로 없겠죠. 경주에 이제 낙향에서 사시니까. 신평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쓴 따끈따끈한 글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지만 결론이 그겁니다. 어이 정신 차려. 당신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사람 글을 누가 좋아하고 이 사람 이런 발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이 퍼붓는 겁니다. 한자리 하려고 했다 그냥 안 주니까 뭐 토라졌다든지 벨벨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정독해 보겠습니다. 9시간 전에 쓴 겁니다. 국힘당의 강경 세력에 대한 나의 입장. 그 뭐 신평 변호사를 비난하는 젊은 친구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에. 다 그 뭡니까? 어떻게 공천이라든지 인사권자 이름 결재권에 들어가가지고 한자리 얻겠다고 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수행실장인가 뭔가 하는 친구들. 신평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사심이 없는 겁니다. 이 나이 되면은 이 나이 대가 여러분들 경주에 낙장에서 이런 뭐죠?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영혼이 있겠습니까? 잘 아는 분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미리 압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끄떡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삶의 뿌리가 내어 뽑히는 몇 번의 위기를 인생에서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로스쿨 문제와 관련 로스쿨 교수들이 행한 수단 방법을 가리는 무차별적 공격을 퍼부을 때 나는 세상의 똥구멍을 보며 한때 뭐의 충동을 느끼겠으나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골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고 외치겠다. 이런 게 지금 심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이제는 뜻하지 않게 여권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이 나를 향해 비난의 일제 사격을 개시하는 모양이다. 웬만한 사람이 그럼 이거를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응? 이런 여러분들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고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기게 될 때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의문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허상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인지 존재감 없는 여당 여러분들 원내 대표에다가 존재감 없는 여러분 여당의 대표 아니 존재감 없다는 것이 물론 주관적인 평가지만 사실 여러분 김기현 대표라는 분은 그냥 판사 출신으로서 그냥 원내대표 수준이면 되는 거죠. 뭐 대표로서 무슨 존재감이 생기겠습니까? 존재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당 문제나 대통령 문제를 잘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왜 언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내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겨? 응?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런 길을 끊는 이야기. 이런 이기려면 이기려면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풋이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야 이러면 아웃풋이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지. 인풋이 엉망진창인데 아웃풋이 엉망진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메일을 보냈더군요. 곧 마무리되는 데 보내드리겠는데 울산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진지함과 사실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냥 늘 대한민국에서 자주 관찰해와 같이 화전민식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의시하면 이긴다. 어떻게 이겨?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 표를 던지는 사람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이런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2017년부터 여러분들 면면이 여러분들의 유구의 여러분들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교육은 왜 받았는지. 교육이란 게 논리적 훈련을 받는 건데.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여론조사는 곰곰이 들여다보면 향후의 정치적 향방을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다음 정부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큰 다른 결과를 예고합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과 강경 세력이 온전의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검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막말을 일삼고 서민을 파괴하는 검수완박 법률을 탄생시키고 세계 사조를 무시한 채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를 추진한 세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나아가서 2027년 그들에게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 윤석열 같은 뭐 불세출의 영웅. 이거는 말 안 되는 거고. 예. 뭘 불세출의 영웅입니까? 운 좋게 당선된 사람이죠. 기적적으로 재차 나타나지 않는 한 어쩌면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우리는 변방의 한 고집스러운 나라로 쪼그라들 것입니다. 저는 불안감을 안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작은 분이 실방송을 보셔가 좀 유감이지만 저는 이걸 불안감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방송도 접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분들 방송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낙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분 내심은 어쩌면 아마 없고 수십 년간 그들이 집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으로 거자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은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고 지도자가 반듯한 가치관과 세계관뿐만 아니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백성들을 그냥 산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댓글 남기신 장진수님 이야기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수십 년간 집권한다는 끝장이 난다는 걸 뜻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나 글을 안 읽죠. 이게 나오더라도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거두절미하고서라도 신평 변호사의 이 두 번째 글에서 마지막 표현이란 것은 얘는 뭐 그냥 말로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에 대한 진단은 신평 변호사와 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신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 수사에 능하지만 나는 고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이 책이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엄격하게 여러분들 검증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제1장이 총 몇 표를 만진 겁니까? 264만 표를 만진 겁니다. 총투표 기준으로 264만 표 격차가 난 선거입니다. 24만 표 이름 7700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264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만큼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를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까? 여기 사전투표 조작이 240만 표 손을 댄 겁니다. 이게 이런 목차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서울에서만 사전투표를 51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것을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2권 3권에 담아도 읽는 사람들은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자신이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문제를 제가 입에 잘 이제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평 변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표로 훔쳤는지. 신평이란 사람처럼 문학적 수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 사이에 득표수가 몇만 표 정도 이동했다. 240만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120만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120만 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냥 이게 나온 거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신평 변호사가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치적 수사나 문학적 수사를 사용했지만 나는 밝힌 거 아닙니까? 너가 240만 표를 그냥 이동시킨 거고 순식간에 120만 표 빼앗아가지고 120만 표를 더해준 거고 서울에서만 51만 표 격차를 사전투표를 그냥 이동시킨 거다. 그럼 25만 한 5천 표 정도를 이동시켰겠네.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게 허위사실 유표로 따지면 얼마나 엄청난 일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쭉 뭐 예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그렇게 꾸려왔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지 않고 실수도 안 해야 되지만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는 원투쓰리 하나 둘셋넷 못 잡으면 그놈 그 기회란 흘러가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직원 고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점, 자신의 마음가짐의 면과 직언자의 학부 면에서 엄숙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권력층에 이름 들어가게 되면 엄숙한 자기 반성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뭐 듣고, 예,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 하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이름 사실과 진실을 깔아뭉개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욕심도 과한 거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실패하는 거야 뭐 그건 본인 문제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 예? 이 책에 여러분 몇 장입니까? 3장. 예? 경북에서 실패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경북에서는 윤석열 표가 여러분 수십만 표 90만 표 이상 정도 쏟아져 나왔는데 사전투표에서 4만 4천 표밖에 못 훔친 겁니다. 경북에서 12만 3천 표만 더했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48만 표 이름 격차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히 큰 격차가 난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훔쳤으면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이. 경북에서 이름도 제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경북의 관내 사전투표가. 그리고 이런 경북에서는 9군데가 선거구가 전혀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됐던 거죠. 4만 4천 표밖에 여러분들 총투표에서 90만 표 격차가 났고 사전투표에서 48만 표 격차가 난 그 여러분들 황금 의장과 같은 그런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조작을 못한 겁니다. 4만 4천 표밖에 여러분 못 뺏은 겁니다. 그런 일은 패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여러분들 대선 여기서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이세도 여러분들 찍을 수 없을 정도니까 나는 뭐 그냥 포기한 겁니다. 이 나라는 선거에 관한 한 투표에 관한 한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난 것처럼 뛰어다니지만 내 눈에는 여러분 다 허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윤석열이 이겼는지. 윤석열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해서 이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실수를 한 거죠. 대구에서 뭐 크, 이름 대구에서 여러분들 실수하고 경북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데 1년 동안 이런 문정권 하에서보다 훨씬 더 채널 탄압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권, 예? 이 책의 2권에 예? 여러분들 3장인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2권의 1장인 겁니다. 예. 하지만 이들과 지금 터무니없이 사태를 낳고 하는 여권의
모험주의적 강경세력이 만드는 함정은 위험하기에 짝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여기 신평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여론조사가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하고 사태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신평 변호사도 가똑똑한 거죠. 사실을 직시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법대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찹니다. 서울법대를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이제 흘러가면 그 다음에 못 바꿉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제도 세력들이 다 선거와 관련해서 딱 그냥 공고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정 자체도 그렇고 지금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과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친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책을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